증언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참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네. KBS 김영훈이라고 하는데요. 그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1차에 뺀 이유가 선정 기준을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활동 중인 사람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당장 급한 사람들. 그런데 그럼 2차 면접에는 포함할 수 있다고 하는 좀 바꾸시는 건가요? 여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지 2차 명단에 꼭 넣겠다는 건 아니고요. 생각을 근데 해보고 논의는 사실 예정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활동 중인 사람을 우선으로 했다는 이유는 있을까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친북 반국가 행위를 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빨치산으로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뭐 박헌영이부터 넣자 그러면은 그걸 일일이 저희가 그런 걸 정리할 여유도 없고 또 이게 그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은 사람을 저희가 저기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람 위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위주로 먼저 한 겁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그러면은 더 범위를 넓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의 기자입니다. 작년 11월에 이제 기자회견 하시면서 이제 발표하기를 하셨다가 연기가 됐었는데 그때 명단에서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장 논란이 됐었는지 전해주세요. 네,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논란이 된 분들에 대해서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 두 번째 더더구나 왜 변화시켰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사자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인원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한 15 내지 15% 이내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동아일보의 박생민입니다. 그 이번에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5,000명에서 총 100명까지 이제 압축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압축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을 선별을 하시는 건지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5,000명 중에서 약 5,000명 중에서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조직 또는 자기 분야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분 이런 인사를 우선 골랐습니다. 교수님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모여가지고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내겠다. 여기 지필에 참여하는 분 및 이 자문위원 또는 위원장 이런 분들이 같이 참석해서 골랐습니다. 회의는 몇 번 정도 하셨던 거예요? 회의는 전원회의가 전체 모인 것, 부분적으로 모인 것 다 합치면 몇십 차례 모였죠.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KBS 김영훈 기자인데요. 여기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그런 경찰에 입건되거나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받은 사람 기준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법적인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나 예전에 운동한 경력이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저희가 정리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이를테면은 한번 처벌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그런 대상에 오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이 그 뒤로 생각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여러 가지 저술이라든지 그분들의 이제 발언 내용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현재도 그런 성향을 계속 보이고 있느냐 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계 인사가 많은 것은 학계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발표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근거들을 많이 남겨놔서 저희가 지금 많이 들어가는 감이 있습니다. 양 위원님 뭐 보충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학계면은 교수는 뭐 논문을 기준으로 하고 종교계 이런 사람 논문 기본은 무슨 뭐 네, 그 발언 내용 그런 거 전부 다 참고를 했습니다.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거 판단 기준은 뭐예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봐가지고 최근에 발표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본 것이죠.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KBS 기자님께서 이제 기분 나쁘지만 비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국가보안법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처벌 받은 이후에 행적이 과거의 활동과 반대되는 활동을 하면 그 사람은 여기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은 처벌은 받았는데 그 후에 그와 또 처벌 받기 이전의 행동과 언행을 똑같이 하면 그것은 수록 대상의 예정자로 삼았습니다. 네. 데일리인키 남국민 기자입니다. 그, 이게 뭐, 좌파단체뿐만 아니라 일부 우파단체에서도 과연 인명사전을 회찬하는 게 어떤 실효성이 있냐, 뭐 이런 부정적 견해도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 그 문제는요,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가량한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는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어서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차원에서 작업한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좌우를 구분함이 없이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겁니다. 이 명단이 선정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불복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본인으로부터는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또 다시 검토하는 기회를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